공화를 위한 에스파민과 데이는 무한대의 우주 공간을 분광 스커와 같이 우레메의 몸을 씻고 경찰 임무에 변형이 전멸되는 게 있는데 정체가 뭘까? 아니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결과 아닌지도 모르잖아, 데일리. 좀 더 세밀히 검토해보자고. 아니요, 컴퓨터의 교수님은 아주 거대한 문제예요.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듯해요. 뭐야? 거리? 전방 5만 7천 킬로미터. 앞으로 40분 후면 들어올 거예요. 그렇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앞서서 확인하자고. 네. 이것 보세요. 응? 드릴 15km나 되는 거대한 원형 영석이에요. 그렇다면 우주 공간에 흔히 떠다니는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 아니야, 데일리? 그게 아니에요.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수상해요. 그렇다면 자연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현상이란 말이지? 그래요. 무엇인가에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데일리! 문석이 다가오고 있다! 피하자! 아무런 반응이 있잖아, 데일리. 이상해요. 조금 전까지도 강한 에너지를 발산했는데 지금은 지루 상태예요, 에스퍼맨. 데일리, 우리 기계는 고장이 아닌데. 좀 보라고. 인간으로 봐도 저 움직은 평범한 돈덩어리에 불과하잖아. 에스퍼맨, 저리 보세요. 아니... 죽은 사람인 것 같은데 죽은 건가 봐요. 저런 곳에 쓰러져 있다니 이상한 일이야.